되는데 젊은 세대들 특히 이제 남성들 중심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이면서 동시에 보수적인 태도를 많이 견지하기 시작했다. 그래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20, 30대와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려고. 공정 관련 여러 가지 그 구설수라든지 이런 쪽에 책임이 있잖아요. 누구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이제 외치고 들어선 정부인데 결과적으로 구설수 같은 것들이 2030 세대가 원하는 문제, 해결해야 될 문제 가장 크게는 취업, 일자리 문제고요. 그 다음에는 아마 직각, 뭐 결혼이라든지 그 다음에 육아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지 못하다. 정부의 정책 실패와 민주당의 어떤 위선적인 모습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과연 그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은 실질적으로 있었는가? 저는 그 의문이 들어요.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무뚝뚝한 아버지가 잠깐 깍꿍하는 그런 모습 같달까요? 단발적이어서는 안 되고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좀 정책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방식만 따르고 그 겉으로만 이제 그런 걸 취하면 젊은이들이 금방 알아채죠. 뭐 잠깐 SNS를 해서 그냥 뭐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정책 말고 그 안에서 컨텐츠가 있고 정책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하되 되게 간결하고 분명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줄 아는 그런 정책들을 아마 젊은 유권자들이 높게 사지 않을까.